그건 너무 뻔뻔한가? 아니야, 잡아줄 거야. 단검으로. 야. 그냥 명치 때릴 걸 그랬나? 예, 물리네요. 재미 잘 만들긴 했는데 두 번 하긴 물리네요. 도발 같은 거 안 와서 다행이네. 빨리 클리어하죠. 내 전투의 함성이 두 번 발동한다. 주문 공격력이 3이 올라간다고? 어? 마도사의 로브. 방어 자락서스 큰손 크툰 자락서스 해야겠죠? 폭탄마 햄 코볼트가 땅굴을 파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나 주문 3 붙은게 이게 제 보물 기술이랑도 연동이 돼서 폭탄마 아까 3코 8 세모 되는 거 있었죠. 그러면은 11 세모니까 33이네. 네 영혼은 내 것이다. 그거 이름 스킬 못 봤는데 아마 막 그거겠죠. 처음부터 막 뚜들 패는 거? 최소 15고? 부패, 흡수, 고개사. 아 좋다. 오델 오딤 조 부패가 맘에 안돼. 무적이 적 둘에게 1의 피해를 준다. 1의 피해. 오 괜찮은 거 같은데? 1 아 이거 다음 죽잖아 그러면은. 너무 생각 없이 냈어. 됐다. 어이씨 야 아... 내자 설마 지진 않겠지? 에이 하... 굿딜 잡고 아 그냥 때리자. 살아야 되니까. 아 다음 턴에 얘가 살아있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겠죠? 이겼죠. 앞으로 여섯 번 더 해야 됩니다. 생명력 흡수 도발 희생. 오 얘 이거 귀엽게 생겼네. 아 귀엽게 생기지 않았는데 약간 잘 만들었네요. 하수인 아구라세나 처치합니다. 그 하수인을 둘 복사에 소환합니다. 어 특이하다. 재밌을 것 같은데. 아구라세나 처치합니다. 내 영웅의 생명력을 8 회복시킵니다. 어둠에서야. 생명력 흡수, 생명력 흡수? 어, 마법 많아 있다, 많아. 데미지 더 없나? 굶주린 거인. 상대편의 비용이 하수인 하나를 무작위로 소환해줍니다. 6코 40? 40? 내 영웅에게 2의 피해를 줍니다. 데미지 달린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데미지 주나? 지금 마땅히 뭐 두 개를 소환해서 이득 볼 만한 카드가 있나요?
그럼 이걸로 하죠. 네, 이걸로 하고 잡겠습니다. 아, 이게 또 나왔네. 이거 별로 없네, 영웅이. 랜덤이긴 한데 딱 어느 지점부터 비슷한 게 나오네. 상대는 성직자. 지금 좀 시끄럽네요. 성난 태양파 수병, 피즐뱅, 검은 무쇠 드워프. 너무 낼 거 없는데? 아, 드루이드 쪽이 더 아니다. 좀 생기겠지 이제 하나하나. 이게 좋으니까. 아, 나왔네 야사지. 다친 사람 있나요? 아,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20이면 그냥 때려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없어. 때려 잡을 만한 거. 어디 아파? 내가 만져줄게. 손이 매스꺼워. 보호막. 잡죠 일단은. 잡고 뭐 세 마리서 때리면 20 정도는 금방 잡겠죠? 네, 보내겠습니다. 아, 가도 저렇게 가냐? 좋아. 아, 왜? 아, 씨, 돌아버리겠네 이거. 아, 일단 잡자. 잡고 때리자. 어, 얘가 이기겠는데? 아, 얘 좋네. 아, 좋습니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쓸지 말지 랜덤이네. 야, 마기 로브가. 자. 오, 뭐야. 영웅 하나가 죽을 때까지 무작위 대상에게 불덩이 장렬을. 영웅 하나가 죽을 때까지 무작위 대상에게 불덩이 장렬을 시전합니다. 아, 이거 그러면 이길지 말지 랜덤이라는 거 아니야. 아, 내 전장을 전설 하수인으로 가득 채웁니다. 내 영웅의 생명력을 모두 회복합니다. 오, 상대편 손에서 카드 3장을 훔쳐온다고? 해야 돼. 작은 군단. 생명력 흡수. 하수인에게 하나에게 3회 피해를 줍니다. 내 카드로 피해를 받으면 강화됩니다. 내 카드로 피해를 받으면 강화된다. 뭔 소리지 이게? 내가 내 카드를 때리면 강화된다는 건가? 같은 거 주네요. 암흑불길 강대한 희생. 이걸로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자, 어, 다른 거다. 곰팡이 줄사는 이 하수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아, 진짜로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굴단, 그 상대는 곰팡이 술사 플라그.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자, 아, 처음에 낼 건 여전히 없네요. 그래도 훔쳐오는 카드가 있으니까. 훔쳐온다는 게 들고 있는 거 뺏어온다는 거죠? 왜 안 나와? 이거 내는 게 낫다.
어딜 가나 이래. 조짐이 안 좋아. 잡겠지? 내비 두죠. 아, 죽게 두고 아까 두 개 씁니다. 데미지가 세니까 이런저런 애도 기대값이 높으니까. 아 아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 되나? 누가 나올지 모르게 잡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강화해서 좀 개체수를 늘려주는 그런 요인 같아요. 하자마자 이렇게 명치를 때려 죽일 수 있을까? 9딜, 10딜 3번 때리면 되는데 나 마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달리자. 얘만 잡고 얘만 잡고 살았어. 얘만 잡고 달려서 아 도발은 왜 도발은 왜 오도로 도발을. 아 나도 도발 세우고. 아 왜 너 이거 왜 들어있는 거야 이 카드에 이씨.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잡자. 아 얘를 잡자. 어차피 일자리 없으니까. 오. 세 개 업그레이드하면 좋게. 아 진 거 아니야? 진 거 아니야 나? 아 진 거 아니야? 얘로 잡을 테고. 그러면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하나도. 오 내놔 다 내놔. 이 강도야 강도. 어떻게? 아씨 기본 토템 하나 선택해서 소환합니다. 아 뭐 이따위야 카드가. 이씨 이렇게 하자. 어 큰일났네. 아 안돼 감당이 안돼 저거. 아 잠깐만 이거 지잖아 이러면은. 아 잘 못하다뇨. 요즘 까로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8, 10 뭐 얘가 두 개 받아줘도 다 능력 있으니까. 아 미치겠네. 자 다시 하죠. 아, 깰 때까지 해봅시다. 잠깐만 나 안 정했는데 직업? 아 이 다음 시 정하는 건가? 새끼용도 있네? 얼마 안 해보셨나요로? 그렇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이게 초반에 버티면서 후반도 센 거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나? 그런 마법 같은 카드가 존재하나? 사제? 카드를 모르니까 이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랑 저번 거죠. 저번 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제 할까요? 일단 흑말 했으니까 어둠을 했으니까 빛을 한번 해야겠죠. 얘가 사제가 처음에 기본 카드가 좀 엇갈리네. 거인이 좀 좋잖아요. 거인이랑 연동될 만한 카드가 안 나와서. 거인은 똥을 안고 시작을 하니까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이고 곤란한데?
차라리 정신분열 하나 더 나오면 끝나는데. 아 정신분열 이제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후반 가면은. 어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 기본 카드에서 굳이 많고 많은 카드 중에 정신분을 넣어놨어야 됐나? 아, 이 데미지 그냥 때리면 이길 것 같은데? 때리다 보면 이기지 않을까요? 북녘골이요? 일단 이거 내죠. 엄청 강력하게 치라. 자. 이겼네요. 내 운명을 결정 좀 해봐. 아.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뭘 하느냐에 따라 달리는데 비용이 5 이상인 하수인은 비용이 5가 됩니다. 하수인 한정이네? 예, 제가 알기로 사제가 좀 마법카드가 고코스트가 좋은게 많았거든요. 죽음의 외활이 두 번은 아직까지 모르겠고 내 영웅능력이 강화되고 1이 된다. 이건 그거죠. 트루아트처럼 4씩 회복되는거. 좋은거 같긴 한데 하필 얘냐? 하필 얘인가? 아... 개인적으로 예, 솔직히 전 두껍게 하고 싶거든요. 모처럼 한 거 5짜리로 해서 이것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세게 가죠. 이거는 뭐 자주 볼만한 거고 센 것 좀 뽑아볼게요. 아, 지금까지 계속 가볍게 갔으니까 완전 헤비하게 해서 5짜리 이상으로 그냥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자 아 잠깐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아 오즈룩 그래 오즈룩을 아 이폴그 소굴은 이상할일 만큼 좋습니다. 자 가죠. 사제 사시전설 폴트링? 아닌데? 아 뭐 좋은 거 나오겠지. 크툰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5 이상은 이거 무조건 5코스트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 5코스트에 5 나와도 국혐이니까 의미가 없네요. 이렇게 하죠. 아 요정령이 왜 있는 거야 사진대. 아니 무슨 녀석을 먹이려고. 아까가 마지막 거에서 졌거든요. 저번 게 그 후반을 좀 봐서 일단은 그러죠. 하나 뽑고 아 종류별로 아 그럼 정신분열은 또 말리고 쓰다면 좋나 보네. 아 이거 무작위 하나. 어 이거 뭐야 얘 능력 빈결. 아, 아 이거 그러면은 괜찮겠네. 네, 내죠. 그러죠. 저는 무겁게 골랐으니까 아우 아아 응? 이게 이렇게 되냐? 4 5 5딜만 더 넣으면 돼? 이걸로 때리면 이 때리죠? 내 운명은 결정됐다. 다음 5코 1코 2코 2뎀. 오! 오! 아 아 깜짝 놀랐네. 아 놀라게 사람을 짜증나게. 아 이겼네? 내 운명 결정됐다. 아 이제 거흑은 좀 다했다. 거인을 5코스트 6코스트 쿠툰. 아니 나 아무리 그래도 쿠툰은 좀 아닌가.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두 개. 얘 태양의 후예는 사실 모르겠고 이거 템포가 좀 안 맞을 것 같고 아 쿠툰 해야겠죠? 일단은 당장 제압기가 없으니까 사도 필요할 것 같고 쿠툰 하겠습니다. 5코스트 쿠툰이니까 또 재활용하는 것도 있을 테고
5코스트 66에 6딜이면 세니까 마법사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이 펄복은 어떤 주문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버프 나오기 전에 제압될 것 같아. 마지막 얘가 전설을 막 쓰니까 보물을 쿠툰도 무거운 게 많으니까 쿠툰 쪽이 좋게 아, 가져 좀 먹겠습니다.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저를 주라. 아, 당이 필요해요. 쪼고바이. 아, 쿠툰 집어넣었다. 아, 뭐 어때? 한번 살짝 50으로 시작을 하니까 아 공략은 너무 심했어. 90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거 왜 썼어? 뭐야 이 능력. 마법 차단 한 장을 사용합니다. 지금 그럼 지금 써야 되나? 아 그냥 이거 내자. 이거는 뭐 두 개 해서 하면 되니까. 끝난 것 같은데? 얘네 때리면서 이거 내고 이거 하면은 그냥 끝날 것 같아. 다 다음 턴쯤. 강력하게 치라고. 아 왜 그랬어? 아 이거 차단 되고 쏘고. 때리고 때리고 끝나고 갔죠? 내 운명은 결정된다. 돌아가거라. 이 앞은 파멸뿐이야. 초코파이 맛있구만. 하군 하수에 하나 적응. 이 미용 탐험에서 처치한 우두머리 수만큼 반복합니다. 되게 좋은데 이거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야 게임? 한 세 장을 뽑고 비용 0이 된다. 오! 아 이것도 좋은데. 아 이거 하자. 아, 무겁게 할 거니까 컨셉 있으니까. 아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아 아니 무거운 거 좀 줘. 똥게임아 제발. 아 아 왜 왜 이렇게 됐어.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나 버프도 없는데? 얘로 해야겠다 그냥. 아 적이 보이나 싶더니 사라집니다. 충분한 은폐 그런 능력인 것 같죠? 과자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안두인 그 상대는 도둑 타독.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간초. 그림자의 경계. 도발이구나. 아, 도발이.